호날두, 베베토, 펠레. 자, 이들의 공통점은? 건강에 좋고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동호인 건강 관리 좋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심신 단련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700 평창에 자리한 강원도리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신발에 뭔가를 열심히 뿌리는데요. 눈 위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스프레이입니다. 자, 이 스프레이를 열심히 뿌리는 이유, 다름 아닌 설상 풋살 경기 때문인데요. 축구의 풋살, 축구하고 그다음에 살롱이라고 하는 그 실내를 말해서 풋살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면서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이색 경기 설상 풋살에 참가한 이들의 각오 들어볼까요? 경기 어떻게 임하실 건지. 제가 포지션이 골키퍼인데 다른 팀이 슛을 강하게 때려도 온몸을 사리지 않고 방어를 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보는 걸 제가 좀 전에 잠깐 쫙 훑어보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야, 오늘 왠지 예감이 좋아요. 오늘 네, 어때요? 예감이 좋습니다. 뽀얀 눈 위에서 다양한 겨울 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평창에 와 있어서 그런가요? 자, 어디 보자. 갑자기 그분이 오시려고 하네.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이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점을 쳐보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 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아유,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뭐 오대산 풋살회가 전년도에도 우승을 했고요. 올해도 연습을 뭐 열심히 했으니까 꼭 우승할 것 같습니다. 내일 내일 공격! 내일 화이팅! 진보 화이팅! 하얀 눈밭에서 펼쳐지는 미니 축구 풋살,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날 경기는 조별 리그전으로 펼쳐졌는데요.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산암산 팀의 예선전. 자,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달려보지만 눈밭이라 그런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경기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자, 이때 수비벽을 뚫고 먼저 골을 넣는 상대팀, 우승을 예감하던 산암산 팀의 위기인데요. 자, 한편 모든 참가자들이 시선을 집중하는 경기가 있었으니 자, 그 이유는 바로 오대산 팀 대 메밀꽃 팀의 경기. 자, 올해 유력한 우승 후보인 두 팀의 멋진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결승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빙의 경기. 자, 그래서인지 누구 하나 시선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자, 올대산 팀의 공격이 이어지는데요. 슛! 골인입니다. 자, 이해질 수 없다. 반격에 나선 메밀꽃팀. 네, 골인! 자,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 자, 멋진 경기를 보여준 두 팀, 메밀꽃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에서 딱 이겨놓으시고 후반전에서도 아깝게 딱 이렇게 비기셨어요. 야, 오늘 경기 평가해주세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승할 줄 알았는데 막상 게임을 시작해보니까 네,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승패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설상 풋살이 아닌 설상 래프팅을 즐겼는데요. 눈이를 달리는 시원한 이 기분, 오, 정말 즐겁고 짜릿했습니다. 우선 너무 가슴 떨리고요. 그리고 강에서만 탈 수 있는 보트인 줄 알았는데 눈에서 타니까 더 색다른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 기사회생으로 올라간 산암산 팀의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슛! 골인! 자, 이제야 실력팔이 톡톡히 합니다. 자, 멋진 경기를 펼친 산암산 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요. 오대산 풋살 B팀과 삼척 동굴팀을 극적으로 이기고 좋은 결과를 예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예, 오늘 뭐 네, 아저씨들이 워낙 잘하셔갖고 좀 긴장이 돼요. 마지막 예. 결승만 앞두고 있어요. 예. 야, 굉장히 떨리실 듯한데 우승 올라가는 소감 한마디.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 어떤 우리 저 회사의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신에 임각해서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에 오른 산암산 팀 대 오리온 팀. 자, 힘찬 파이팅과 함께 드디어 결승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산암산 팀 선수들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이는데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이때 산암산 팀 슛 골인! 자, 2대1로
1대1로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야말로 고교팀의 반란인데요. 자,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상대팀의 거센 반격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슛! 네, 골키퍼 선방 다시 슛! 야, 이곳까지 막아냅니다. 산암산팀 골키퍼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자, 종료 직전 우승을 눈앞에 둔 상황.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대팀의 극적인 골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막상막하의 경기. 역시 결승전답죠? 아, 아쉽게도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결국 승부차기에 들어가는데요. 산암산팀 가볍게 골이! 자, 긴장된 순간. 네, 막아냅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산암산팀 골키퍼. 자, 슛 골인! 자, 이대로만 한다면 산암산팀의 우승이 예상됩니다. 주거니 막거니 이제 상대팀의 마지막 공격.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공. 3대1로 드디어 산암산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1등 공신이 1등 공신. 네. 골키퍼를 맡았던 네. 친구. 자, 우승 소감. 야, 아주 좋네요, 기분이. 아주 좋고요. 다음에 이런 데 또 있으면 또 나와서 또 우승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우리 선배님들이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상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실력보다는 좀 변칙이 많아갖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실력보다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산암산팀. 이달의 멋진 발란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졸업 선물이 됐습니다.